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이라는 표현이 예. 정의 규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별 정체성이 무엇인지와 관련해서도 아직 예. 여러 논란이 있죠, 사실은. 성별 정체성이 다르다고 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들을 혐오적 표현을 동원해서 과연 비난할 수 있는가? 예. 그 부분은 사실 사회적으로 좀 새로운 사고의 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가 되면 예. 사실은 이런 반대를 하시는 분이나 찬성하시는 예. 분들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조례안이 그런 충분한 논의가 되었는지가 예.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100%는 아닌데 대부분이 특정 종교와 관련된 분들이라서 그분들의 종교적 신념이 여기 자꾸 투영이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예. 특히나 이제 특히 기독교인 경우에는 개신교라고 하죠. 예. 예. 뭐 개신교인 경우에는 동성애와 관련해서는 아주 굉장히 엄격한 네네. 그걸 금지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들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 현재 도의원되는 임기가 6월 31일까지니까 예.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론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아, 또 지방선거랑 연결됩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다들 표를 이식할 수밖에 없는 예. 후보들이니까 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결과에 예. 따라서 이 조례의 처리 여부도 예. 결론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예. 네,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제주 대한 연구 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두 분? 저는 네. 멀쩡했습니다. 네. 아, 멀쩡했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예, 건강하게 잘 보내고 왔습니다. 요즘 건강 관련 인사가 사실 일상이 된 요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잘 버티고 있다는 말이 이렇게 좀 가슴에 확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반대로 예. 코로나 19가 이제 좀 증상이 좀 약화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일찍 걸린 사람이 부럽다는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걸린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게 예. 결국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저희는 굉장히 좀 순화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걸린 사람이 부럽다는 또 다른 혐오가 아닐까요? 아, 지금 바로 혐오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예. 사실 오늘 1부에서 얘기할 이야기가 좀 혐오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도의회 임시와 관련된 얘기들을 해볼 텐데 주목받았던 사안 중에 하나가 더불어민주당 고연수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혐오 표현 방지 조례안이었습니다. 이거 내용을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제가 그 취지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혐오 표현에 대해서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고 혐오 표현 대상자를 보호함으로써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도민사회를 만들어 나간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글쎄 뭐 여기에 논란이 될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은 예. 굉장히 좀 이슈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두 분이 바라봤던 이슈가 됐던 이유를 좀 한번 여쭤보도록 할까요? 네, 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저는 이 정도 조례는 사실상 네. 뭐 일부 이제 상임위에서 예. 이제 상위법에 좀 근거하지 않은 일부 표현의 수정은 필요하긴 했지만 예. 이 정도는 이제 통과시켜야 될 조례가 아니었냐. 예. 그래서 사실상 제주도가 평화와 인권을 주장하는데 예. 거시적인 담론 말고 구체적인 네. 혐오 표현 관련해서 우리가 세부적으로 좀 규정을 하면서 예. 정말 제주도가 새로운 모습으로 가야 되는 중요한 조례였는데 예. 안타깝게도 민주당 집권당이 민주당에서 제대로 예. 논의가 잘 안 되면서 현재는 이제 심의 보류가 돼버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께서는 뭐 법률가이시기도 하니까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왜 이슈가 됐었고 왜 반대가 많았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그 이슈가 됐다는 표현은 결국은 반대하는 쪽 예. 의사 그 의견들이 거의 반영이 안 됐다라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되는 건데 반대하는 쪽에서 어떤 걸 가지고 반대를 하는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예. 그 대표적인 것은 어떤 표현을 한다고 하는 것이 예. 그게 어떤 규정을 지어서 그게 혐오다 또 그래서 하면 안 된다라고 예. 제약을 가한다는 그 의미 때문에 그런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헌법상 얼마나 중요한 그 국민의 기본권인지와 관련해서 예.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네.
아주 정말로 표현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좀 제약하는 쪽은 위헌이라고 보려고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사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표현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본권은 다른 거에 비해서 더 많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 예.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민주주의는 다원적인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인용하고 예. 또 그걸 관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관련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혐오 표현 방지라고 한 과정에서 예. 아주 이 표현에서 혐오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을 찍는 것은 예. 충분히 이 논리적으로나 또는 감성적으로도 받아들일 만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표현에 방점이 찍히게 되면 그러면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해서 만들어진 조례인지 예. 그렇게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약간 반론인데 예.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무슨 처벌 조항이 있는 건 아니었고 네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국적, 신분, 예. 성별, 종교, 장애, 출신 국가, 용 뭐 심지어 이런 거 관련해서는 예. 사회적으로 혐오적인 것들을 하지 말자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권고적 수준일 수 있지만 예. 이게 또 통과되면 도민사회가 또 공감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 이제 성별 정체성 이런 단어들이 지금 나오면서 아마 이 조례를 반대하셨던 분들이 아주 그런 부분도 네, 강력하게 있죠. 예. 그러니까 썼던 것 같아요. 성별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이라는 표현이 예. 정의 규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별 정체성이 무엇인지와 관련해서도 아직 예. 여러 논란이 있죠. 사실은 성적 지향의 표현도 마찬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보면은 성적 지향이라는 표현은 들어 있습니다. 네. 성별 정체성이란 말은 아직은 이제 뭐 법령에서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도 법을 떠나서 예. 성별 정체성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들을 혐오적 표현을 동원해서 과연 비난할 수 있는가? 예. 그 부분은 사실 사회적으로 좀 새로운 사고의 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잠깐만 제가 정리를 좀 해보죠. 지금 일단 이 조례가 그냥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혐오 표현을 한다고 해서 이 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처벌 조항은 네. 조례에는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이건 형벌 규정이기 때문에. 예. 제가 지금 그 반대하시는 분 굉장히 좀 반대가 좀 심했었잖아요 이번에. 예, 극렬해서 극렬하게. 예, 극렬하게. 예. 예. 그분들이 지금 뭐 그 해당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냈다라는 얘기도 있고 서로 이제 자료를 좀 돌려가면서 이제 반대 논리를 좀 대고 있어서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왔는데. 예, 예. 거기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혐오 표현 방지 조례는 차별 금지법과 유사해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제한하는 게 맞습니까? 이거 그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예. 우리가 이제 그 검열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가 좀 들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아는 용어니까 예. 검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사람의 어떤 표현에 대해서 이게 괜찮다 이런 표현은 괜찮다 이런 예. 표현은 안 된다라고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혐오 표현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 혐오라고 하는 것의 개념이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고 예.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례에서 혐오 표현이라고 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게 적용이 되는 과정에서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주관적인 기준에 거죠. 의해서 생길 그렇죠. 수밖에 없다는 예. 말씀이신 건가요? 어쨌든 그래도 뭐 사회적으로는 예, 예. 용모라든가 학벌이라든가 종교 예. 관련해서 특정 종교라고 해서 우리가 네. 비난할 수 없듯이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번 조례를 통해서 논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예. 비난이라고 하는 결론 그 결론이 수긍이 되면 예. 그건 하지 말아야 될 게 맞아요. 그런데 그 결론에 가는 과정을 누가 판단할 것이냐의 문제 때문에 이제 그거를 걱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 차별 금지법 자체가 이제 현재까지는 무산된 상황에서 예. 아마 지역 차원에서 이제 인권 관련된 이제 의원께서 예. 발의하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막아보자 해서 열심히 싸웠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이거 저는 여기서 시사점이 하나 예. 생기는 것 같은데 예. 그 보도자료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사 보도문을 보면은 예. 이게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그 이 뭐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모태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예. 것처럼 되어 있는데 네. 막상 조례안을 보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전혀 없어요. 예. 그 조례안 내용에 보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인권위원회법에 있는 표현을 가지고 왔다 이런 내용 자체가 아예 없고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이 표현과 관련된 부분을 규제를 하려고 정의하지 예. 않고 예. 차별 행위만 이제 규제를 합니다. 그것도 차별 행위도 몇 가지의 특정을 좀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이런 규정을 갖게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대한 이슈들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 그 자체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 이건 된다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지 말자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그 우리 강호진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혐오 표현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명예훼손이나 예. 또 실질적인 어떤 결과를 내매 있어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거는 결국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되거나 뭐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거나 또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바꿔야 될 내용이 되죠. 그거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뭐 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이게 예. 뭐 상위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또 논쟁도 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예,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조례라는 게 이제 크게 보면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건 맞는데 네네. 제가 그동안 조례 운동 해 보면서는 도민들에게 새로운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예를 들면 예. 제주어 조례도 네. 활성화되어 있는데 원래 당시 관련된 법령이 없었거든요. 예, 예. 그거는 충분하게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는 예. 통해서 저는 뭐 가능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전제가 되면 예. 사실은 이런 반대를 하시는 분이나 찬성하시는 예. 분들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조례안이 그런 충분한 논의가 되었는지가 예.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논의가 좀 덜 됐다. 예. 좀만 한 발 더 들어가 볼까요? 사실 예, 예, 예.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건 결국 동성애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이거 사실 조금만 그 기억을 더듬어보면 학생인권 조례 때 나왔던 얘기가 거의 좀 반복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시즌 2가 됐습니다. 예, 예. 그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 반대의 근거로 내세우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돌려보시는 자료를 보니까 이 혐오 표현 방지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동성애 퀴어 축제 등에 대한 비판조차 금지 당한다라는 표현인데 이것도 맞습니까? 아니 보도자료 내셔가지고 퀴어 예. 축제 반대하신다고 하면 처벌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저는 이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비판조차 못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러니까 예. 그럴 위험성과 관련된 것인데 결국은 예, 예. 글쎄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운용을 하면 예. 이 차별 조례 죄송합니다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도 의미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항상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로 인한 그 부작용 예. 또 이제 오용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런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저는 그 조례 안 그러한 그분들의 이제 그 우려와 관련해서 조례 안에 어떤 부분이 그 우려가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냐 하면은요 예, 예. 도지사의 책무 중에 보면 예. 예, 도지사는 이러이러한 걸 해야 된다 네. 그리고 뭐 지체 없이 그런 피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예. 지체 필요한 조치를 직접 취해야 된다 돼 있는데 예. 그 지체 없이 취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 혐오 표현을 중지시키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거는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하더라도 도지사에게 혐오 표현을 중지시킬 권한은 사실 생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표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한 비판 예.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라는 구체적인 조항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약간 반론인데 예. 제주도에 한 900여 개의 조례가 있는데 예. 대충 3조 4조에 예. 모든 조례가 도지사의 책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 부분은 뭐 일부 수정해서 이게 무슨 권고적 조항일 뿐이지 예. 아니, 처벌 조항은 아니거든요. 아니, 처벌 조항은 아닌데 네. 그래서 도지사가 무력화의 한다로 규정하면 사실 이 조례는 제가 보기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근데 그랬어요. 변호사님 얘기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두 분께서 보시는 것도 이게 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이나 이런 게 있을 수는 없는 그 조례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그 표현의 자유 자체를 좀 제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까? 그 우려가 예. 그 우려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네. 가능성이 있는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센터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고 이 정도는 제주 사회가 예. 평화와 인권의 삶을 지향한다고 하면 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저는 조례를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예. 저도 사회적 합의가 되면 만들어도 네네. 된다. 여기에는 예, 예. 전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서로 간에 좀 의견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잠깐 저는 이제 팩트 체크 차원에서 몇 가지만 좀 짚어보고 있는데 여기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트랜스젠더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은 혐오로
처벌을 받게 된다. 차별금지법의 축소판이 된다. 이거는 그럼 두 분의 말씀대로라면은 사실관계는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처벌이 예. 형사법적인 처벌을 원래 처벌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그것보다 훨씬 넓게 예. 넓게 이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자체가 이제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 예, 예. 법적인 용어를 굳이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신 것 같아서 네. 그 처벌이라는 표현은 어떤 불이익을 받는 걸 말하는 것이라고 전 봅니다. 그 불이익이라는 게 예를 들자면 어떤 걸까요? 뭐 비판받는 뭐 그런 것까지 다 불이익에 포함되는 건가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그 조례안만 갖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조례안만 갖고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10조, 조례안 10조에 보면은 피해자 지원 시책, 혐오 표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책에 그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예. 혐오 표현을 중지시키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12조 인권 교육 등에 가서 보면은 이러한 교육들을 하게 만 그 이게 권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 권장이라는 표현을 그대로만 이해하면 말 그대로 권장하니까 안 따라도 관계 없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어떤 걸 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않았을 때 사실상의 불이익은 생기지 않겠느냐 예, 예. 그런 우려. 그런 우려가 아까 말씀하셨던 처벌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그 기우 같은 거고요. 어쨌든 이제 이거를 반대하신 분 입장에서는 예, 이제 예. 도민사 여론을 바꾸려고 하니까 예. 뭐 그런 이제 단어를 쓰시면서 하긴 한 건데 어쨌든 지금까지 이건 관련해서는 예. 이제 이 조례를 찬성하시는 분보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좀 더 컸기 때문에 네. 일단은 현재까지는 심의 보류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그 평화인권연구소 왓 쪽을 좀 인터뷰를 했는데 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반대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100%는 아닌데 대부분이 특정 종교와 관련된 분들이라서 그분들의 종교적 신념이 여기 자꾸 투영이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예. 특히나 이제 특히 기독교인 경우에는 개신교라고 하죠. 예. 예, 뭐 개신교인 경우에는 동성애와 관련해서는 아주 굉장히 엄격하게 네네. 그걸 그 금지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제 그뭐라 그럴까요? 이게 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그런 얘기들이 들어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보류 결정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사실 근데 발의하신 분들까지도 이제 보류 쪽으로 지금 틀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나야 되지 않냐라는 얘긴데 일단은 이제 반대 운동의 성과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일단 예. 멈춰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발의하신 분 14분이나 되시는데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사회적으로 좀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예. 일단 멈춰놓고 세부적인 것들을 이제 다음 회기 때 예. 일단 이분 현재 도의원들의 임기가 6월 31일까지니까 예. 뭐 그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론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아, 또 지방선거랑 연관되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다들 이제 표를 이식할 수밖에 없는 예. 후보들이니까 아.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결과에 예. 따라서 이 조례의 처리 여부도 예. 결론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변호사님도?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요. 예. 현실론입니다. 예. 예, 제가 뭐 법률가여서 예. 예, 법률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내용과 관계없이 예. 법적인 문제만 갖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 법의 체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이번 조례안에는 사실은 조례안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규정들이 좀 일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냐면 혐오 표현의 금지 등에서 3조에 규정되어 있는 걸 보면은요. 예. 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 그리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재정 개정, 예. 정책의 수립 집행. 예. 이거는 뭐 혐오 표현을 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예. 사실은 이런 표현이 조례에 들어갈 이유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게 또 한 가지는 이 혐오 표현과 관련해서 사삼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혐오 표현에 예. 들어간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예. 이 부분도 이 조례 안에 이 내용이 꼭 맞는 것인가 이런 예. 이제 의문을 또 갖게 하는 게 있어요. 조례의 정합성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이 문구의 체계성이나 예. 또는 예. 법 체계에 맞는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는 예. 이 조례안의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 그 학생인권 조례 때도 좀 비슷했는데 사실 뭐 보류 보류하면서 계속 시간 끌다가 결국은 양쪽 다 불만스러운 그 안이 도출되면서
조례가 제정되자마자 다시 또 개정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네. 좀 나왔는데 혹시 또 이게 또 그렇게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은. 네, 맞습니다. 하여튼 지방선거 결과 예, 끝나고 예. 아, 6월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또 지켜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